배우 미스 펜이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의 여정을 공유하고 있다. 타임지가 발간한 개인 에세이에서 이 글래머러스한 스타는 그녀가 트랜스젠더 여성이며 텍사스의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8살이 되었을 때 저는 매일 밤 일어나서 어떻게든 제 여동생들처럼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같은 몸에서 일어나서 울 것입니다. 라고 벤이 양을 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고향에서 성소수자 주제들이 얼마나 달갑지 않다는 것을 매우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즉각적인 탈출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라건대 배우로서 직업을 만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다. 그러나 대신 그녀는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을 직면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베니 양은 킴 켈러리 연기하는 메이크업 공모의 조수로 일하는 비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연기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글래머러스 안에 고용되어 감격했다. 그러나 그 캐릭터의 이름이 마르코이고 베니 양이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녀는 글래머러스한 크리에이터 조던 나르디노에게 베니 양이 실제 현실에 있었던 것처럼 캐릭터 변화를 제안했다. 넷플릭스가 탑승했습니다. 사실 유일한 우려는 제 개인적인 편안함과 재미있게도 제 목소리가 촬영하는 동안 변할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에세이에 썼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쇼에서 마르코의 정체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동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촬영한 이후 1년 동안 정치적인 공간, 특히 트랜스퀘어 운동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막이 쇼가 나올 것이고 그것과 함께 저도 나올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두려움이 바로 제가 이 쇼의 전환을 포함시키고 싶었던 이유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저는 텍사스에서 겁에 질린 퀴어 아이였을 때 온라인에서 작은 물방울들에서 발견된 퀴어적인 기쁨이 저를 행복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녀는 썼다. 만약 저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번창하고 축하받는 것을 볼수 있는 장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클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